이 공룡알인데 여기는 굉장히 귀한 이유가 공룡알은 껍질만 만지고 속에는 흙으로 거의 차 있어요. 화석이. 근데 이건 안에 하얀 분비 뭐 저 이물질이 들어 있죠.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있다는 화석으로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원시낙타 화석이. 이쪽은 암모나이트. 아마 암모나이트. 이런 것도 보면 이건 가리비 저계류 화석인데 가리비가 이렇게. 이건 거북이. 이것은 상어 있죠? 상어 등뼈 화석이에요. 쫙 등뼈만 여기 나와요. 상어 등뼈. 척추. 아까 저걸 뭐라 그랬어요? 가리비. 우리 먹는 게 있잖아. 가리비. 우리나라 거. 프랑스 거. 프랑스 거. 네. 이건 오룡이라는 화석입니다. 아주 귀하죠? 선생님, 너무 멋있어. 이건 고래뼈. 우리나라 거예요, 이것은? 네. 이건 우리나라 고래뼈. 원장님, 이건 지금 바위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붙인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색칠을 직접 했는데, 이게 이 색으로 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서 어디서 어딘지는 몰라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 빼고 나머지 색칠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원장님, 200년, 300년 사세요. 사실